좋게 말해야 돼, 나쁘게 말해야 돼? 가감 없이? 시작 좋게 말해요. 저 회사를 여기밖에 안 다녀봐. 아, 네. 뭐가 독특한지는 잘 몰라요. 일단 저희 인사평가 늘 한다고 하면은 그 제일 첫 단계로 늘 시작하는 게 동료 평가부터 받기 맞아요. 시작하잖아요.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네. 평가를 받는 거죠. 이제 써있는 말들이 그게 이제 느껴지잖아요. 그러니까 이 글을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가 느껴져요. 그게 그냥 엑셀 파일의 텍스트지만 뿌듯하죠. 아 이래서 일하지 뭐 이런 생각도 그만 대사를 다니는 처음 종비대회를 받아본 적이 오 와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나가라는 건가? 진짜?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1년간의 업무 정성 정량으로 나눠가지고 내가 이런 업무를 했고 뭐 달성은 못했지만 이런 노력을 했고 이런 식으로 올해 뭘 했지? 내가 우리 회사 어떤 계획을 했지라고 쓸 때는 되게 겸손하거든요. 막 이렇게 한 게 없냐?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거나 좀 해볼 걸 싶은데 다 쓰고 나면은 또 괜찮은데? 저는 높게 이거 저를 평가하신 모든 분이 어디다 갈지 모르겠는데 되게 잘했어요. 아, 못했어요. 이 개념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지난 시간 동안 그 과정에서 뭘 고민했고 어떻게 개선하려고 했는지 좀 정리하는 과정이에요. 본인 평가 자료를 준비할 때 시간이 저는 꽤 많이 걸려요. 어필할 수 있는 건 나 자신밖에 없으니까 아닌 척하지만 저 스스로에게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편인 거. 저는 그냥 무조건 에버리지 B를 맞추고 판단을 위임하는 네. 내가 잘했으면 좀 높여지고 내가 못했으면 깎아. 주위에 풍진을 잘하거나 딱 한 명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. 그 주인공 갈색 피부에 검은 서울 제가 승진 잘하나요? 그럼요.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혹시 있을까요? 아니 질문이 그게 아닌데 괜히 그러니까 역시 그 끝까지 들어봐야 돼. 커뮤니케이션에 주저함이 없는 사람들. 저는 막 혼날 것 같으면은 보고 빨리 안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최후의 순간까지 미뤘다가 보고하고 혼날 일이 많이 해? 그럼 당사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. 이상하지 않아요? 내가 승진을 잘하는 법. 제 승진보다는 이제 제 다른 사람의 승진을 봤을 때는 협업 잘하는 사람. 커리어 초기에는 스스로 잘하면 어느 정도 인정하는 주는 범위가 있어요. 근데 직급이 올라갔을 때는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유관부서는 무조건 잘 해야 되는데 협업을 못하면 결국은 그 다음 스텝으로 가기가 좀 어렵죠. 저는 연봉 협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. 그냥 주는 대로 받기 때문에 어쨌든 회사에서 먼저 정하잖아요. 그걸 크게 반대를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때는 그러네. 아 그때는 애초에 그냥 그거에 대한 전략 가이드를 받아요. 회사에서 저를 대해서 알아보지만 저희도 들어올 때 회사를 알아보잖아요. 아 이 정도 되면 이 정도까지는 될 것 같아 뭐 이라는 어떤 소스를 받으면 그 정도까지는 받으려고는 했죠. 전문가 분을 모셔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에이전트 같은 거 한 번씩 있으면 돼. 연봉에 한 50% 한 30% 떼주고 추진처럼 에이전트 있으세요? 추진처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